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5일 금요일 USK 뉴스 시작합니다. 이 뉴스는 로컬 채널 56.9 채널과 케이블 채널인 TVK24, IPTV인 티보 등을 통해 이곳 남가주 지역뿐만 아니라 미 전국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헤드라인 정리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 설치 예산 확보를 위해 마침내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공립학교에서 성교육 의무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곡된 성관계까지 다루는 등 우려가 커지자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해 오는 19일 하루 등교를 거부하자는 캠페인까지 벌이고 나섰습니다. 한인분들도 적지 않게 받고 있는 스팸 전화. 연방통신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올해 휴대전화에 걸려올 전화의 거의 절반이 스팸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하이오주 검찰이 노인 학대와 방치로 사망에 이르게 한한 요양시설 컬럼버스 피트스톤 가든앤케어 센터에서 근무한 전현직 간호사들 7명을 기소했습니다. 칼로리 섭취량을 줄인다며 인공 감미료가 함유된 다이어트 음료를 찾고 있는 사람들. 문제는 오히려 다이어트 음료를 정기적으로 마시면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네, 오늘 CNN 방송입니다. 대한민국 동쪽 제일 끝에 위치한 울릉도와 오키제도 사이에 있는 섬, 독도 관련 스페셜 방송을 내보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민사법, 형사법, 교통사고 상해법 전문 잔오 변호사 그룹 제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 설치 예산 확보를 위해 마침내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장벽 설치를 위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 관련 서류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마약의 유입을 막고 범죄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전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약 80억 달러 정도를 장벽 예산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처럼 강경하게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법적 논란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국가 비상사태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전쟁 등 비상 상황에 닥쳤을 때 선포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민주당 측은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한 것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소송전을 각오하고 있다며 이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경우는 자연재해 상황을 제외하고 최소 쉬운 8차례나 됩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11년 9.11 사건 때 선포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09년 신정플루 유행 당시 비상사태를 선포한 적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비상사태의 기준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예산을 얻고자 한 국가 비상사태. 자, 그만큼 국경 문제가 심각한지 뒷받침해줄 자료들이 터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국경 문제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지난 2017 회계연도 국경을 불법으로 넘었던 이 체포된 이들이 약 4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NBC 방송이 세관 국경보호국의 통계를 이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지난 2017 회계연도에 미국 멕시코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다 체포된 사람은 30만 3,916명으로 197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러한 통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CNBC 방송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남쪽 국경에 대해 위기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 내 임시비자로 들어온 이들이 정해진 기한을 넘겨 불법 체류자로 전락한 경우가 대다수라는 지적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한편 국경을 넘어 들어온 이들이 가장 많았던 때는 160만 명을 기록했던 지난 2000년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분들도 적지 않게 받고 있는 이 스팸 전화가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연방통신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올 한 해 들어 이 스팸 전화가 전체 걸려온 전화의 거의 절반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방통신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스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전화를 다시 걸어보거나 음성 메일로 보내는 것이라며 통화자가 메시지를 남기길 바라는 것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모든 로보콜, 이 스팸이 불법이나 원치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약국, 은행, 전력회사 등의 기업들은 이를 활용해 고객들에게 정보와 경고 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현재 개인이 로보콜을 사용하거나 사기 행각을 포함한 특정한 종류의
로보콜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또한 로보콜 차단 소프트웨어 업체인 유메일에 따르면 2018년도 지난해 이 통계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 로보콜이 57%나 증가했으며 무려 478억 통 이상의 로보콜들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인종차별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닌데요. 플로리다주에서 또 한 백인 여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뒤 흑인 경관에게 이 백인 우월단체인 KKK를 운운하며 협박을 하는 그러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플로리다주 디랜드 지난 7일 자정 무렵 한 차량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이 올해 나이 53살의 한 백인 여성 줄리에드 워즈를 차에서 발견했습니다. 이 여성의 거친 욕설을 할 때 입에서 술 냄새를 맡게 된 경관들은 이 여성을 음주운전으로 체포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여성을 차량에 태우고 서류를 정리할 때쯤 이 백인 여성이 경관들에게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녀는 백인 우월주의 단체 KKK가 이 경관을 자신의 집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불태울 것이라는 등의 협박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백인 여성 줄리에드 워즈 씨는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측정 거부, 공무원 집행방해와 경관 협박 등의 혐의로 현재 $2,500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기소됐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공립학교에서는 이 성교육 의무화 교육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왜곡된 성관계까지 다루는 등 우려가 커지자 결국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오는 19일 하루 등교를 하지 말자는 캠페인까지 시작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에서 7학년에서 12학년을 대상으로 1년에 일주일 이상 성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학교 재량에 따라 학부모 동의 없이 4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다니는 킨더가든 학생들도 성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문제는 영상을 보시다시피 다양한 성관계 체위를 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자위기구를 구입할 여유가 없다면 바나나나 가지, 오이나 당근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도 보여줍니다. 네, 아직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이 어린 학생들에게 왜곡된 성관계를 전달한 것을 알게 된 일부 학부모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는 학부모들의 이러한 성교육 공지를 공립학교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도 있어 더욱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풀뿌리 학부모 그룹이 주도해 오는 19일 등교 거부 운동, 일명 sit-out에 동참하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sit-out에 동참하게 될 학부모들은 너무 지나친 성교육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학교 측에 제출해 줄 것 등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에서 커뮤니티 컬리지에 풀타임으로 들어가면 1년 학비가 현재 무료가 됩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생활비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자는 법안이 현재 주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커뮤니티 컬리지의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컬리지 1년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지원해주자는 SB 291 법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첫 해 2억 5천만 달러 예산으로 시작해 2024년 15억 달러까지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하자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커뮤니티 컬리지 학생들의 경우 학비가 지원된다고 해도 생활비 마련에 직업 전선에 나가다 보면 학위 취득 기간이 길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일을 하면서 1년에 5-6천 달러의 생활비 마련에 나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그 대상입니다. 한편 주의회는 커뮤니티 컬리지 2년 전 과정에 대한 등록금 면제 법안도 추진하고 있어 그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미 전국적으로 겨울 폭풍이 연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미 항공 우주국 나사 측이 눈이 내린 캘리포니아의 위성 사진을 공개해 시민들이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미 전국을 덮친 이 겨울 폭풍은 엄청난 양의 비와 함께 눈도 내렸고 더 많은 비를 부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우주항공국 나사에서 올 연초에 내린 눈에 대한 위성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사진을 보면 이번 주 초에 촬영된 것으로 마치 파우더를 뿌려놓은 듯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18년과 올 2019년 위성 사진을 비교하는 트윗까지 올렸는데요. 2018년도 사진에는 푸르른 풍경이 그리고 2019년 들어와서는 하얀 풍경이 담겼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수 자원부에 따르면 시에라 네바다 이 호수에는 지난 추수감사절 44%의 눈과 물이 있었고 지난 시즌 21%였던 반면 현재는 130%의 눈과 물이 채워졌다고 전했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소식 듣고 돌아와서 오늘 들어온 사건 사고 소식과 함께 생활정보 관련 소식 좀 정리해드립니다. 미주 한인 최대 규모
최고의 의료진, 최상의 의료 서비스. 서울 메디칼 그룹. 가장 많은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가 속해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을 통하면 전문의 허가도 아주 빠릅니다. 메디케어 HMO 보험 가입자를 위한 최고의 선택. 메디칼 그룹은 건강과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서울 메디칼 그룹. 소중한 나와 가족을 위한 선택. 서울 메디칼 그룹. 먼저 남가주 지역입니다. 며칠째 강타 폭우로 인해서 물이 불어나 사람들이 숨지는 등 이번 겨울 폭풍으로 인한 각종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물론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그쳤지만 산사태 위험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남가주 지역에 뿌려진 집중호우로 LA 동부 243번 고속도로 약 75피트 구간이 완전 붕괴 유실됐습니다. 불어난 물에 차량이 잠겨 구조대원들이 구조에 나섭니다. 헬기를 이용한 구조작업도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인명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지역에서 물이 불어나 9명이 고립됐던 가운데 소방관들이 이들을 구조했지만 이 중 한 명이 병원으로 옮겨진 뒤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샌디에고 북동쪽 에스콘디도에선 물이 불어난 곳에서 패들보드를 타던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곳곳에서 집안이 무너지며 대형 나무가 집을 덮쳤고 주택이 무너져 내리는 등 그 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남가주 지역 대부분 지역에 비는 그쳤지만 산사태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LA 한인타운 인근에 인접한 이 페어팩스 그로브몰에 위치한 유대교 회당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한 시큐리티 가드가 이 총격을 가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건은 어제 낮 12시 24분경 한인타운 서북쪽 베버리길 7600 블록에 위치한 에츠야콥 유대교 회당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당시 한 경비원이 외부 촬영하고 있던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총격을 가한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면 올해 나이 44살의 경비원 에돈 씨가 트랜스젠더 조이의 페레즈 씨와 철문을 앞에 두고 약 30분가량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총을 쏩니다. 이때 페레즈 씨는 다리에 맞았다고 외치는 영상이 담겼는데요. 회당 앞에 있는 오헬찬나 고등학교에 따르면 페레즈 씨가 고등학교의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였으며 사건이 발생하기 전 경찰에 신고가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LAPD 경찰국에 따르면 경비원은 총기로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페레즈 씨는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병원에는 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입니다. 넷플릭스에서 해고된 한 남성이 총기를 가지고 주차장에 있다는 위협 전화를 걸어 LAPD가 1시간가량 이 지역을 락다운 조치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난 수요일 해고된 한 넷플릭스 직원이 전직 동료에게 총을 소지하고 회사 앞에 있다며 협박을 한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 어제 넷플릭스와 KTLA 회사가 위치한 헐리우드 지역 선셋 브론슨 스튜디오에는 LAPD가 출동했고 스튜디오 일대를 포위해 검거 작전을 펼쳤습니다. LAPD에 따르면 12대의 LAPD 차량이 출동했고 약 4시간 뒤인 오후 4시 26분경 스튜디오에서 검거 작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1시간 뒤인 5시 35분경 용의자를 체포해 작전을 종료했다고 전했는데요. 용의자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총기도 지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KTLA와 넷플릭스 직원들은 락다운 조치와 함께 대피를 하라는 안내를 받았으며 약 1시간가량 문을 잠근 채 공포에 떨었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고령의 노인자들이 간다는 요양시설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오하이오주인데요. 네, 오하이오주 한 요양시설에서 이 노인을 학대한 정황과 사망에 이르게 한 정황이 포착돼 이 검찰이 이 전현직 간호사들을 기소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좀 정리해드립니다. 네, 오하이오주 프랭클린 카운티 검찰은 노인 학대 및 방치로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시설 이 콜럼버스 피트스톤 가든 앤 케어 센터에서 근무했던 전현직 간호사들 7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 7명은 비자발적 살인과 환자 방치 등 모두 34건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양로시설의 이 전 현직 간호사들, 지난 2017년 3월 5일 이 간호사들의 환자를 방치함으로 인해 폐혈성 쇼크로 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또한 신체적 피해를 받은 환자에 따르면 간호사들이 의료기록을 조작하고 부적절한 치료를 해 신체적인 피해까지 입힌 사례가 전해졌습니다. 네, 네바다주에서 구입한 한 장의 카드, 굉장히 희귀한 카드인가 봅니다. 2달러에 구입했는데 무려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지녔다고 합니다. 자, 네바다주에 위치한 한 카드샵에서 한 남성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전설인 베이비 루스 카드 한 장을 2달러에 구입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세상에 단 두 장만이 존재하는 카드였다고 합니다. 자, 이 가치는 무려 300만 달러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데일 보시에 따르면 네바다주 한 카드점에서 베이브 루스 카드는 1921년 세상에 오직 두 장만이 존재하는 희귀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가짜라고 생각해 2달러를 지불해 구입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300만 달러에 사겠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현재는 거절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포브스에 따르면 현재 가장 비싼 베이비 루스 카드는 500만 달러의 값어치이며 1914년 볼티모 뉴 베이비 루스 카드라고도 전했습니다. 네, 칼로리 섭취량을 줄인다며 이 인공 감미료가 함유된 다이어트 음료를 찾는 사람들. 자, 문제는 오히려 다이어트 음료를 정기적으로 마시면 여성의 경우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네, 여성건강협회 연구에 참여한 50대 이상 79살 미만 폐경 여성 81,7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 다이어트 음료를 하루에 두 잔 이상 마시는 여성은 일주일에 한 잔 미만으로 마시거나 전혀 마시지 않는 여성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23% 증가했습니다. 또 허혈성 뇌졸중 위험은 31% 증가했고 심근경색 위험도 29% 증가해 결국 사망 위험이 16%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심지어 심장병이나 당뇨병 병력이 없는 폐경 여성이 매일 다이어트 음료를 두 잔 이상 마신다면 소동맥 폐색으로 인한 뇌졸중 위험이 2.44배 증가했습니다. 자, 이번 연구를 통해 다이어트 음료와 뇌졸중 사이 연관성이 확인됐으며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 음료를 포함한 인공 감미료가 첨가된 음료의 섭취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물보다 좋은 제로 칼로리 음료는 없다는 것이 이번 연구진의 발표입니다. 네, 끊임없이 분쟁으로 알려져 있는 한국의 독도. 네, CNN 방송이 한국의 독도와 관련해 스페셜 영상을 내보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CNN 방송이 대한민국 동쪽 제일 끝에 위치한 독도에 대한 스페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 방송에 따르면 한일 영토 분쟁으로 인한 한국에서는 독도,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섬이라고 소개했고 현재 영토는 한국군이 주둔해 이 대한민국이 통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섬에 대한 역사와 지리적 특징 등을 소개했으며 거주인으로서 81살의 김신열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김신열 할머니에 따르면 지난 8월 남편과 사별 뒤 독도에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해녀 일마저 못하게 되었지만 딸 김진희 씨가 이 독도에 영주권자로 등록해 독도로 이사와 할머니를 보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 독도의 할머니 뒤를 이어 영주권 신분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CNN 방송은 전했는데요. CNN 방송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한미정상회담 때 음식으로 독도에서 나온 새우와 그리고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독도의 디저트를 소개했으며 동계올림픽 때 한반도기에 독도가 표시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USKM 방송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전화 소식 듣고 들어와서 매주 금요일 전해드리는 재정정보 시간 이어지겠습니다.
running, feeling like the Wild West, gunning. Listen to our elders shunning. All we see is faces, color. All the other races, other. Why can't you just be my brother? We don't have to kill one another. All around the world, we are one.네, USK 뉴스의 재정정보 시간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실 크리스 김 재정전문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참 2월달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네요. 예, 비가 아주 장난 아니게 많이 와갖고요.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요. 네. 감기도 고생 좀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독감 시즌이 또 계속 이어지면서 네. 독감 환자 늘고 있습니다. 건강도 네네. 관리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건강 관리도 조심하지만은 이 사실 이 자산 관리도 또 우리가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 어떤 말씀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네. 혹시 은퇴 후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아, 저는 방송을 오래 해서 그런지 네. 나중에 뭐 칼럼을 쓰든지 이럴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보통은 대부분이 특별히 생각해보지 않으시고 뭐를 할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울 때 대학에서 어떤 걸 전공하고 싶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애들이 보통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하게 네.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보통의 부모님들은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애들이 커서 뭐가 될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아마도 그 대학을 진학을 앞둔 자녀분들 두신 부모님도 거의 비슷한 걱정 아니시겠어요? 맞아요. 곧 저희 아이도 곧 12학년이라 이제 대학에 가야 되는데 네. 본인의 진로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서야 제가 하는 말이 좀 늦었지 않냐 네. 진작에 하지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 보통의 사람들이 눈앞에 닥쳐야 생각을 하고 행동에 옮겨요. 네. 은퇴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거의 현실로 다가올 때 고민을 하세요. 네. 은퇴하신 분들이 가장 후회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아마도 미리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맞아요. 예, 네. 은퇴 후 노후 자금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것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즐길 수 없는 취미가 없는 것 이렇다고 합니다. 네. 네, 사실 취미생활은 요즘은 교회나 여러 시니어 단체들에 가시면 같이 어울려서 하실 것들이 많아요. 네. 중요한 건 노후 자금이 없으시면 네. 이런 취미생활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뭐 어찌 보면 준비를 미리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쉽진 네. 않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근데 대학 갈 아이들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네. 혹시 아이들이 나를 닮아서 그런 것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네. 없으세요. 네. 그런데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신다면 아이들과 똑같은 겁니다. 네. 대학에 갈 아이들이 있으신 부모님 세대가 40대, 50대쯤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이들 걱정처럼 부모님들도 은퇴 후 생활을 준비하셔야 하는 시기입니다. 네. 아직은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사실 그렇지만 좀 자금이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보통은 그렇게 네. 생각하세요. 근데 은퇴를 위한 돈은 네. 지금의 재산과 다르게 분류돼야 합니다. 네. 한국 분들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네. 은퇴 후에도 계속 비즈니스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네. 또 자녀들에게 비즈니스를 물려주시고 불화가 있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확실한 비율을 은퇴를 위해서 남겨놓으셔야 되고요. 네. 건드려서는 안 되는 자산이신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은퇴 후, 뭐, 통상 요즘에는 100세 시대에 맞아서 좀 늦게 은퇴를 하신 분들 많지만요. 네. 은퇴 후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면 적당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네. 65세 은퇴를 하시고
보통은 이제 옛날에는 10년 이상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서요. 70에 은퇴를 하시고 한 20년 정도를 사신다고 봐야 돼요. 네. 보통 예를 들면 이제 소셜도 거의 67세에 점점 그렇죠. 나이가 늘어가고 있잖아요. 네. 한 달에 3,000불을 쓰신다고 하면 1년에 36,000불 쓰셔야 되고요. 네. 10년에 36만불이니까 20년이면 72만불이에요. 네. 그럼 72만불을 가지고 있으시면 3,000불 은퇴 생활자가 되시는 겁니다. 3,000불 생활자. 근데 네. 72만 달러면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3,000불 생활자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네. 이 3,000불 생활자가 72만 불이라는 돈을 만들어서 쓰신다는 얘긴데요. 네. 그럼 40, 50대 이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찍 시작하시면 적은 돈으로 은퇴 후 훨씬 나은 생활이 가능한데요. 네. 현재 내가 버는 수익의 10%를 저축하면 은퇴 후 같은 생활을 30% 저축하면 5배 이상의 생활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40, 50대 은퇴를 위한 저축 정말 필요한 시점 아닌가 네, 싶어지네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때. 네. 네.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네, 아이들 대학 걱정을 하듯이 부모님들도 은퇴를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네. 미리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에 40대, 50대의 은퇴 준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적은 돈으로 알찬 미래를 꾸미시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크리스 김 재현 전문가와 함께한 재정정보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신희수 기자의 1분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ESPN 뉴스 속 1분 영어를 맡은 신희수입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 joined at the hip으로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친한 관계라는 뜻이 있습니다. 절친들을 보고 joined at the hip이라고 하기도 하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연인들을 보고 이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 접착 쌍둥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19세기 장과 응 벙커는 태국에서 태어난 접착 쌍둥이였습니다. 당시 그들은 사이미즈 트윈즈라고 불리며 유명세를 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골반에 붙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960년대 캘리포니아 신문은 The two organizations were closely knit. They were practically joined at the hip. 라는 문구를 실었습니다. 이 문구는 두 단체가 아주 가까워 떼어낼 수 없는 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closely knit는 joined at the hip와 비슷한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closely knit는 단체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이 쓰여지고 joined at the hip는 주로 두 가지를 두고 이야기할 때 쓰여집니다. 여기까지 신희수의 1분 영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그리고 전국 개소리 가격 정리해드립니다. 네, 저희 USK 방송은 유튜브에서 구독하시면 보다 빠르고 다양한 컨텐츠들 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2월 15일 금요일 전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